내일이면 나가 놀수 있어. 응? 좀 일로 와. 일로 와봐, 앉아봐봐, 우리. 얘기 좀 해. 응? 얘기 좀 해봐봐. 어디가? 내일이야, 내일. 오늘은 아니야. 오늘은 나가면 안 돼. 민폐야. 몸이 괜찮은데 나갈 수가 없어. 안 되는 거니까. 나가면 민폐야. 어쩔 수 없이 네가 희생해야지. 어떻게 안 그래? 할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어. 창이가 이해해? 알았어? 뭐 알아듣는 거야? 입을 애 벌리고 알아듣고 있는 거야 우리? 내일이면 이제 10일 만에 나가 놀자. 알았지? 내일이면 놀 수 있어. 알았어.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 문 앞을 이렇게 지켜봤자 나갈 수가 없어. 눈이 반쯤 맛이 갔어. 정이가. 정아, 알아들었어? 오빠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멍멍이들이 이용이용 이렇게 듣는다며. 어떻게 된 거야? 알아들은 거야? 못 알아들은 거야? 알았지? 우리 내일 나가자. 오늘은 안 돼. 다시 알아들었음 뿌이? 옳지. 다 알아들었네 우리 멍멍이. 여기서 좀 자. 오늘 종일 또 자고 나면 내일 하루 종일 놀자. 알았지? 정아, 정아, 왜 신났어? 왜? 형이 일로 와. 형이 산책 갈까? 아! 정이 산책 갈까? 정이 산책 갈까? 정이 산책 갈까? 산책 가. 형이 산책 갈까? 산책 가자. 내가 산책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일로 와. 산책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? 형이 산책 갈까? 산책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뭐 입어야 돼? 뭐 입어야 되잖아. 정아, 일로 와. 정이 산책 갈 준비하자. 야. 우와, 카메라 다 조져질 뻔했다. 산책 갈까? 아이고, 이렇게 좋은데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다 코로나 때문에 10일 동안 산책도 못 나가고. 앉아. 앉아야지. 옳지. 아, 이거 해야지.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산책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형아, 어디로 갈까? 인터뷰를 좀 해주시죠. 청이요, 청이. 청이. 눈 많이 나았어요. 안녕. 너가 뭉치한테 참 교육해 주네. 안녕, 잘 가. 안녕히 가세요. 어른이 보고 배워야 돼. 아니, 네 발로 다녀. 네 발로.
내 발로 다녀.